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벌써 더운데요.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막 엄청 부채질을 네, 하셨죠. 그렇죠.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습니다.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폭염, 여름에 대한 수혜주들을 지금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딱 체크를 해볼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기상청이 여름철 3개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여름은 작년보다 덥고 또 강수량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총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수량이 이제 평년보다 조금 더 많긴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년보다는 덥다는 거죠. 네,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80%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 보면 이미 서울 지역에서 30도를 뭐 넘나서는 그런 기온들도 확인이 됐고 대구도 지난달에 32도까지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예년 대비 조금 더 빠른 더위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여름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혜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빈과 관련된 종목들 네. 또 맥주를 또 많이 마신다라고 해서 또 주류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장마 뭐 제습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류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소주는 연평균 이제 그 수급량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슷하게 소비하거든요. 근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여름철에 겨울철 대비해서 2배 정도까지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소주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맥주 판매가 쪽이? 여름철에 확실히 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여름 수혜주로 뽑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폐기물이라든지 뭐 제습기 이런 종목군들은 그 장마가 발생할 때 좀 필요한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기 네, 네. 때문에 뭐 같이 복합적으로 여름 관련주다 보시면 되겠고 네. 또 선풍기라든지 뭐 에어컨 이런 가전 판매 종목군들도 여름 수혜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제품들 연관해서 기업들의 그 주가가 과거에는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맞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네.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여름 수혜주를 말씀드리면서도 네. 그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잖아요. 네, 네, 한 네. 5개년 정도의 데이터를 봐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름 수혜주들이 아, 여름철에 확실히 좀 강했다라는 느낌은 그런 정도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네. 네. 수혜주 편차가 없었답니다. 네. 네. 없었어요. 네. 미미했고 폭염 이슈에 뭐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는 있었어요. 뭐 갑자기 폭염이 왔다. 갑자기 장마가 왔다. 그러면 폐기물주, 빙과주,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여름철에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 분기별로 그 여름 수혜주의 매출 비중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라고 볼 수 있는 3분기 매출 비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 수혜주면은 아무래도 여름에 뭔가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1년간 4분의 1로 나왔을 때 25%가 4분의 1인데 거기서 5%포인트만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특별히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장마 관련주 같은 경우 시장 대비 주가 수익률이 좀 양호하기는 했습니다. 폐기물주, 인선 ENT 뭐 이런 종목, 장마철 병충해를 맞는 농약 관련해서 뭐 경농, 그다음에 산사태 예방 보강제를 생산하는 뭐 코리아 SE 네,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장마철의 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예측이 어렵지만 날씨라는 것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네. 날씨를 다루는 드라마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기상청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맞아요.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100% 예측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마를 예측해서 장마 수혜주를 내가 미리 사놓는다? 이런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써먹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름은 오고 있지만 네, 여름 수혜주를 투자 관점에서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네. 주제 이슈는 잡았는데 시간은 많이 남았네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차라리 여름이라는 어떤 이슈 말고 그러면 참 지금 시점에서의 그럼 봐야 되는 차라리 하반기층 시전망을 좀 얘기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여름 수혜주 관련해서 네. 그 투자 포인트를 제가 잡아보기는 했는데 전력 여기다가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어요. 여름은 여름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여름 수혜주로 전력주가 원래 뽑히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어쨌든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좀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지금 국내 전력 예비율이 10% 초반대로 하락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12%까지 하락됐는데 10% 이상은 예비율이 유지가 돼야 뭔가 발전소가 특정한 일로 가동이 중단돼도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초여름에 진입했는데 벌써 예비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올해 여름에 전력 수급난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도 전력 수급 불안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유가가 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비용도 상당히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원전 가동 확대라든지 전력 설비 증설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국내 원전이 24개인데요. 추후 6개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력 설비 확충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전선 관련주라든지 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름 관련해서 전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선 구리 종목군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전력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은 한국전력이죠. 그래서 네. 저는 한국전력도 지금 투자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도입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그 지불하는 전력 구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죠. 논란이 많아요.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걸 시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한전의 적자를 관망하진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한전의 그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뭐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한국전력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특히 이번 여름철에 뭐 블랙아웃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전선 얘기하셔서 사실 최근에 또 미국 투자 쪽 인프라 쪽 관련해서 전선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비중이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 폐쇄 정책을 완화하다 보니까 근데 공장도 이제 새로 돌리고 근데 전기에 대한 수요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내만 봐도 여름철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 수요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컨센서스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슈 또 포함해서 오늘 시장 또 앞으로의 또 전망을 포함해서 어떻게 좀 다섯 자 톡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지 핵심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다섯 자는 제가 결국엔 수급 이렇게 잡았어요. 결국엔 수급. 네. 네. 그래서 뭐 증시가 싸다고 해도 사야 가지. 네, 안 사면 안 갑니다. 확실히 지난 그 휴일 전에 시장 봤을 때 외국인이 사주니까 또 금방 또 2,700 가까이 또 코스피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참. 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국인이 어쨌든 사야 가지. 네, 개인이나 기관 수급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절대적으로 얼마를 사냐보다는 사는 기조가 이어지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거죠. 꾸준히 사는 추세냐, 뭐 반짝 사고 반짝 팔고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근데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적으로 사게 되면 아 지금은 투자 심리가 돌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좋아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쉴 때 미증시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잡히는데 뭐 내일 당장 또 매수로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 전에 환율 안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살짝 치고 올라오는 이런 그렇죠. 흐름인데 네. 어쨌든 꺾이고 있는 기조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자금의 흐름, 고객 예탁금 규모의 회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조 원 후반대로 떨어졌었던 예탁금이 60조 원 초중반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고객 예탁금의 흐름을 꼭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